그러면 계속해서 법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을 추천합니다. 네, 심의료 위원님께서 사원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추천 대신 사원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사원의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하고 의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많이 보고 또 고생하신다는 걸 보고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 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또 드리겠으나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일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인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예산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운영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기정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운영지금은 총 10종으로 총수익계획은 당초 851억 1711만 원에서 37억 3,290만 8천 원이 증가된 888억 5,001만 8천 원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당초 1,894억 7,886만 9천 원에서 500억 원 감액된 1,394억 7,886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7억 3,290만 8천 원 증가된 3,514억 5,957만 원입니다. 먼저 4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수요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운영 총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익 계획은 4,909억 3,843만 9천 원으로 전입금 62억 4,247만 6천 원, 보조금 2억 6,470만 원, 예치금 회수 4,020억 8,842만 6천 원, 예수금 785억
8,967만 1천 원, 이자 수익 28억 5,571만 3천 원, 기타 수익 8억 9,745만 8천 원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4,909억 3,843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2,403만 9천 원, 인력 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3,514억 5,957만 원, 기타 지출 1,301억 1,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20억 8,842만 1천 원이고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액 888억 5,001만 8천 원, 지출액 1,394억 7,886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6억 2,885만 1천 원 감소된 3,514억 5,9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 재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서 기획담당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예외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근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당초 예탁계획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수금 36억 증액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계획은 786억 5,967만 1천 원으로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기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786억 5,9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당초 대비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은 당초 대비 36억 증가된 785억 8,967만 1천 원으로 총 수입 계획은 786억 5,96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36억 7천만 원 증가된 786억 5,96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조에서 22조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근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목적은 일반회계 전출금 변경 반영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3억 1,683만 2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6억 4,679만 5천 원, 지출이 1,30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59억 6,3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기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3,859억 6,3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4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은 6,290만 8천 원 증가된 26억 4,679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 및 이자 수입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500억 6,209만 8천 원 증가된 2,559억 6,362만 7천 원입니다. 26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7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11조
9일부터 17일까지 일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21쪽부터 27쪽까지 일과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화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서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부, 기획예산 담당관실, 감사법무 담당관실, 복지문화부, 종합문화부 순입니다. 자치행정부소가 2021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부 일반에게 제5회 추경 예산 중 세입 예산은 1조 2831억 1318만 8천원으로 기존 1조 2449억 8996만 6천원에서 381억 2321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707억 3024만 9천원으로 기존 1756억 935만 6천원에서 48억 7,110만 6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조 되겠습니다. 먼저 145조부터 148조까지 세입수입은 120억 30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7,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288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5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1,56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자치행정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부는 기존의 1,000억 600만 8천원에서 16억 818만 2천원을 감액한 983억 9,782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69쪽은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170쪽도 예산이 감액한 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171쪽의 연금 부담액 5억 6,419만 8천원을 감액했고 직제급 업무 수행 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세전가입니다. 세전가는 기존의 8억 4,680만 7천원에서 1,971만 6천원을 감액한 8억 2,709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기본협의 1,971만 6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징수가 예산입니다. 징수가는 기존액 15억 9,581만 3천원에서 872만 9천원을 증액한 16억 454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액의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2021년 분담금 872만 9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회계가 예산입니다. 회계가는 기존액 129억 9,264만 3천원에서 3억 9,089만 2천원을 감액한 126억 175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74쪽은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175쪽도 각각 사업비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176쪽에 두 가지 사업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조 교육청소년과세관사항입니다. 기정액 324억 7,289만 원에서 1억 4,507만 원을 감액한 323억 2,78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9,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여기도 주민자치대 뭐 경연비 이런 것들에서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8만 원을 증액 대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정보통신과서가 사항입니다. 기정액 87억 4,479만 7천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87억 3,579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기축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189억 5,039만 3천 원에서 27억 1,497만 6천 원을 감액한 162억 3,546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예산을 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279쪽도 279쪽부터 280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되는 예산이 8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도 가끔 체육 예산, 장애인 체육 구축을 위한 예산 570만 원을 감액했고, 체육시설 설치 보수공사 예산은 9억 3,309만 원을, 9만 2천 원을 감액된 사항이고, 281쪽 하단에 남북권 북한문화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중 기금 6억 원은 증액 계산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북한권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중 기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28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신별 사업 주소가 되겠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그 다음에 368쪽까지 저희 자치국소가 있는데요. 이 사항들은 거의 용역비나 이런 공사가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서 주로 영신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국소관 제5회 추경 수입 예산 및 세출 예산, 영신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예산 매각 수익이 있는데, 146쪽. 네. 그, 중립 특집에 와서 예산 매각 수익 금이 있어요. 네네. 68억 정도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테이블에서 진술까지 준비입니다. 이거는 그, 중립 특집 개발 사업에서 저희가 예를 취하고, 10%를 이제 부담해가지고 정산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택지의 공동주택부지 서블록에서 매각에 따라서 그 분담금에서 정산해서 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에 저희 지분이 있는데. 예. 거기서 10%를 매각한 거예요? 아, 전체 매각한 거에 10%를 저희가 이제 분담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저희가 10%로 지분을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거 10%, 10%를 내가 10%에 판매 대금 중에서 중간 전산 기금 제 기금 10%를 저희가 이제 매각 대금으로 받는 겁니다. 중간 중간 전산 중간 전산 대금이 네. 매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예.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거든요. 향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세하게 좀 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후에 좀, 네, 제가 지금 저희 산업관도 도시개발과요? 네, 도시개발과 진행할 때는 그때 정확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시청사 진급 개보증과 이거 어떤 공사가 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네.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지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팬님께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실행 공사를 일부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4층, 5층, 7층, 6층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74조 하단에 대화를 주민신청 조성공사 금액 대비랑 밑에 대화를 신청 조성공사 시설부 대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분담 완료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잔액입니다. 네. 혹시 저희 청사 자체에서 그 발생된 그 재활용 폐기물 그 이제 보도블록이 있었잖아요. 그 이천 시청사 그 이제 제 공사가 있고 보도블록을 그 면단위 소재로 보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해서 들어갔던 공사가 이 대원료 신터 조성된 건가요? 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수고하셨습니다. 시청가 없는 경비분들께서 그 2억 2천 7백만 원 정도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요? 담당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과장 연상범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집행 잔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 자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초에 설계했던 거와 지금도 20억 세워, 거의 20억 정도 세워놨다가 이렇게 뭐 2억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네, 절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건 좀 네. 그 설계 도면하고 당초에 설계 도면하고 변경되는 거 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2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기에 남주권 복합문화센터, 스포센터 거의 있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8억이 그냥 그, 뭐, 집행선에 안 한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것도 담당 부장님 네,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설센터 소장 이태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지금 6억이 증가되는 부분은 저 100% 국비 부분을 채우시는 기금을 저 추가로 교부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남북권 그 북한 문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지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 설계를 마치고 저 이달 말 정도에 지금 저 착공 시기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문화, 일부 구역에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문화재 발굴 시구의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실시계의 인가, 이런 행정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좀,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체육회에서 예산을 내어줬는데, 집행을 안 하는 데가 있죠. 예산 집행은. 아, 체육 행사 관련? 아니, 아니, 행사 관련. 시설. 시설이요? 네. 그 부분 역시.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 행정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국장님과 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